근데 한번 물어보자. 누가 이렇게 신을 받았나? 어느 시기부터 신을 받으라 한다. 그러면 제자로서 아무런 걸 하지 않았어야지. 우리 셋이 대준이 혼자 계세요 지금? 네. 4주 안에 파살이 껴가지고 파살이 껴서 파살이란 건 그래 재물 풍파 인간 풍파 사업 실패 가정 풍파 저도 내가 가지지도 못하고 내가 그거를 챙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 내 꿈으로 선몽을 안 줘봤나 느낌으로 예감을 안 줘봤나 직감을 안 줘봤나 다 줬다 다 죽은 마음으로 지키지를 못하는데 내 성질에 내 직성에 내가 너무 그러니까 양은 냄비 같다고 본인은 본인 성질이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고 왜 그렇다 보니까 가정을 둬도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느 시기점부터 왜 20대 초반 벌써 16, 17 때부터 느낀 예감 직감 육감은 다 줬다 때로는 눈에도 보이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내가 사주가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는 아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누가 이렇게 신을 받았나 앞에서 엎드리고 빌기는 비나 눈에 뭔가 보이기는 보이나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네. 아이가? 아빠야 누가 모셨냐고 본인이 모셨어? 아니면 와이프가 모셨어? 제가 그냥 갔다 오니까 어디 가서 무당이라고 하니까 뭐 해라 살라고 해라 해갖고 먹는다 먹는다 다 끌고 가 말이야 하고 나니까 왜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어디서 무당을 해라는 게 아니다 우리 최씨 대주가 뭐 재물에도 풍파가 겪고 사실은 가정도 다 파괴가 되고 내 몸도 어느 순간부터 시리시리 아프고 돈도 내 마음대로 했었고 여자도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물어보러 간 거 아니야 그 무당이 잘못된 것보다는 내 주택가 안 썼고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단 말이야 왜 무언가에 그때는 기대고 싶었어 2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어느 날 최씨 우리 대주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내 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고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있죠? 네. 아들이에요? 네. 이 아들을 첫 아들을 탁 놓고 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 모조리 다 깨진다 왜? 이 아들이 나한테 너무 무거운 거야 뭔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범새끼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무거운 거야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와이프하고 뭔지 모르게 금전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만들게 되고 내 몸은 내 몸대로 파괴가 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재물대로 파괴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최씨 대주가 안주할 곳이 없다 왜 이 최씨 가정에 청춘의 일찍이 아버지 형제자 바깥에서 객사하신 분 누구예요? 알고 계시죠? 이 객사하신 이 작은 아버지가 본인한테 제일 먼저 왔다 와가지고 너도 나도 돈 같은 돈 한번 해보자고 돈에도 포부지고 가정에도 포부지고 이 작은 아버지가 왜 자기도 죽기 전에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거든 근데 조카를 보니 너도 그러고 있다 보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고 처음에 오긴 시작했다 근데 욕심이 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당한테도 가보고 맞잖아 다 집어요 다 집어봤어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왜 조상에 그러니까 가물기 조상 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이때는 26살 그러니까 25살 이후로부터 본인이 조상 가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조상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기운을 다 바로 잡아서 어떤 재물이든 어떤 명이든 왜 대주는 명이 없는 사주야 우리 셋이 대주는 명이 없다 보니까 이 명을 다 잡으라고 조상들도 왔는 거야 너는 내처럼 살지 말라고 내처럼 일찍 객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잡자고 들어온 기운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따져보고 뭐 철학을 안 봤나 스님을 안 찾아가 봤나 무당년을 안 찾아가 봤나 다 찾아가 봤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을 받으라 한다 왜 이걸 받으면 내가 내 길이 좀 괜찮아질까 봐 왜 가정도 깨지고 새끼도 못 보게 되고 내 돈도 다 나가게 되고 내 몸은 내 몸대로 왜 곧 자살 안 하기 다행이란 말이야 왜 내 죽고 싶은 마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맞잖아 이 삼촌은 삼촌자대로 대로 내 끌고 다니면서 술이면 술 네. 지금도 술 맞잖아 술이면 술 한번 보면 내 정신 남주고 남정신으로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놈이든 잡혀라 딱 죽여버린다 근데 무슨 신을 할까 이만큼 조상들이 이만큼 힘들고 매여서 이구도 못 풀고 가는데 무슨 신을 할까 뭐가 보여야 하지 눈에 보인다고 다 신하나 귀신인지 신인지 판단도 못하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부친자도 살아생전에 본인처럼 똑같았다고. 왜 이 매력이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윗대 때부터 술, 노름, 여자 그리고 한방에 꼽힌다. 힘든 일 많으셨어요? 뭐 이제 지 모친하고 사별하고 그러면 제하고 좀 있다가 그냥 술 마시다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50 안 됐어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신을 받고 상문이 안 났어요. 상이 나지 않았냐고. 신을 딱 받고 나서 누군가 친인척 중에서 누가 죽었다 소리를 안 들었냐고. 많이 돌아가셨죠, 친척분도. 그러니까 신을 받고 명지키자고 신이 오는데 신을 받고 난 후부터는 줄줄이 내리초상이다고, 이 집이. 그때부터 이게 아니다 하고 벌써 알아봤어야 되고. 친척 집에 제가 왕래를 안 하니까 그냥 듣기만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 네. 일단 가든 안 가든 네. 그래도 일단 우리 가정 안에, 그러니까 집 채씨 가정 안으로 드는 상문이잖아. 제자 그거 하나 막지도 못하면 제자 할 수 있나? 그럼 그때부터라도 우리 채씨 우리 대주가 여기저기 알아보든가. 내 고집도 만만치 않단 말이야. 넌 말 그때부터는 안 믿는다. 왜 안 믿기 시작한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왜 스님 말을 들어봐도 안 되고 무당 말을 들어봐도 안 되고 뭐 귀신이 들린다 뭐 신의 말이 들린다 싶어서 내가 내 직성대로 해봐도 그때부터는 안 되고 누가 와서 그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파살이 들어서 재물 풍파도 주고 인간 풍파도 주고 사업 실패 가정 풍파 다 주었을 때 이 기운을 잡으라고 이사를 잘 풀어서 니 명 하나 잘 잡고 가면 괜찮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 신을 건드렸다. 우리가 신에서도 신의 법도가 있겠죠. 인간인 채씨 우리 대주도 그랬고 무당들을 또 무당은 무당들 대로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려 버렸고. 누가 그래요? 좀 누가 나오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네가 받을 게 아닌데 잘못 받았다 하더라고. 우리 채씨 대주 같은 대주는 대주님은 그냥 업신이에요. 업신 돈을 벌면은 그러니까 사업재인가 재간 재주가 수단이 방법이 좋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이 3, 4시간 만지고 내는 뚝딱뚝딱 30분만 만지면 돼. 대주 재간이 열 손가락에 다 있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신이라고 앞세우고 신명을 그러니까 신랑을 차려버리고 제자를 만들다 보니까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시지. 나는 그렇게 너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모셔놓고 나서 더 안 되는 거야. 자식하고는 더 멀어지고 와이프하고는 더 멀어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금년은 금장대로 더 말썽이 나고 이제는 죽지 못해서 온 것뿐이다. 죽지 못해서 다 잃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그걸 묵자고 온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신당이야 뭐 내가 하지 말라 한 거 안 하나 해라 한다 할 거가 안 말 안 듣잖아 사실은. 그것도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 내가 진짜 이 길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거기 궁금해가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지금도 죽고 싶어서 마음밖에 없고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안 물어보자 싶어서. 신당 안 하셔도 돼요. 제자 아니세요. 그냥 나는 안 해도 좋은데 지금 그냥 좀 놔주면 안 되겠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죠. 어떤 걸 놔줘? 놔줄 수 있어요. 그만한 목적을 알고 풀고 가면 되지. 두 달 석 달은 못해요. 어디 가? 신당을 모셔놓고 일을 하게끔 하나? 우리 채씨 대주가 그렇잖아. 지금 제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잖아.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걸쳐놓고 그 다음 걸 하려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첫 번째는 지금 신당을 모셔져 있어요? 아니요. 지은 지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면 뭐해? 모셔져 있는 흔적은 아예 태속만, 그러니까 신당만 없는 거지. 내 안에서는 그냥 신이라고 낸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로서 아무런 걸 하지 않았어야지. 근데 지금도 역시도 신당이 없다, 손님을 안 본다, 무당이 아니다 하면서도 느낌 예감은 본인이 직감, 육감은 움직이고 그거를 써먹잖아. 내가 지금 이런데. 딱 이럴 줄 알았다. 벌써 그걸 하고 있잖아 본인은. 무당의 습을, 그러니까 그게 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명이 본인한테 온 신은 뭘 하자고 오는지 그 판단이 전혀 내지를 않다 보니까 본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이 느낌, 예감, 직감, 육감은 무엇 하자고 나한테 주는지. 근데 무당 하자고 온 건 아니라고 하잖아 내가. 업신이야 당신은. 그냥 업신. 그러니까 윗대에서부터 벌써부터 벌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벗기라고 있었는데 더 심하게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버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사람이. 첫 번째는 셋이 우리 대주님 명을 살리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왜 그랬는지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여기서 계속 뽑아보면 돼. 그 다음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는 본인의 스스로 의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선택도 본인이 나가서 생각해 보시면 돼. 오케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씨 대주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받았을 당시에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점에 살이 많이 끼어서 이 살을 벗기라 하는 시기점에 조상이 많이 들어와 있고 조상 가물로 인해서 그 조상 가물을 벗기라 하는 시기점에 신을 잘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평범하게 살 수 있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현실에 맞춰서 본인에 맞춰서 신을 생각하니까 신을 따라가고 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신이 나에 맞춰서 오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다 보니 내가 이미 생각하고 상대에게 무당들에게 물어보고 가고 내가 정해진 답을 가지고 가면서 그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갔다 하면 우리 강신무한테 올 때에는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세요. 철학관 좋습니다. 일반 무당들 세습무도 좋습니다. 정해진 답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강신무들한테 올 때에는 그 마음들 제발 버리고 오세요. 어차피 그 말을 들을 수 없고 신은 당신이 신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니까요.